학생 여러분,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차 마케팅 원론 공일반 학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학생 여러분들의 출석을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라영 학생, 강태민 학생, 김가연 학생, 김민경 학생, 김상현 학생, 김성준 학생, 김아량 학생, 김용덕 학생, 김인곤 학생, 김정현 학생, 김지수 학생, 김택민 학생, 김희선 학생, 남호성 학생, 류현우 학생, 배수민 학생, 신현효 학생, 안솔 학생, 안재현 학생, 유준선 학생, 이근성 학생, 이다연 학생, 이동현 학생, 이예림 학생, 이지수 학생, 이지혜 학생, 이형민 학생, 이호진 학생, 장형규 학생, 전상진 학생, 정다민 학생, 정성재 학생, 정재홍 학생, 조성은 학생, 차은빈 학생, 최은영 학생, 최하늘 학생, 하별 학생, 홍인혜 학생, 황민우 학생. 학생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차 마케팅 원론 수업을 끝으로, 마케팅 원론, 한 학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지난 13주차 이어서 16장, 교재 16장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은 분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장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 시간을 강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올바른 매체 선택 기준에 관련된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책 501페이지입니다. 광고 스케줄의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체를 선택한 다음에 매체 기획자는 이제 광고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광고 스케줄이라는 것은 광고의 타이밍과 광고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광고 스케줄입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광고 스케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형입니다. 지속형이라는 것은 광고 캠페인 기간 내내 비슷한 수준의 광고량을 유지하는 스케줄링으로 일정 수준의 설득이나 상기 광고가 필요한 경우 꾸준히 소비되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적합한 것이 지속형입니다. 자, 그리고 단속형이 있습니다. 단속형. 단속형이라는 것은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것과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번갈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성수기 때, 성수기 직전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비수기 때는 광고를 아예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단속형 광고고요. 파동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파동형 같은 경우는 지속형과 단속형 스케줄링을 결합한 것으로 최저 수준의 광고를 유지하다가 어떤 기간 동안은 광고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높낮이가 있는 형태로 광고를 하는 것이 파동형 스케줄링입니다. 파동형 같은 경우는 책에서는 이런 예가 나오죠. 호텔, 항공사,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에 상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고하다가 특정 시점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잊지 말도록 하다가 여행 시즌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여행 시즌 전에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광고물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단계입니다. 6단계는 광고물 제작이죠. 실제 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한번 제작해 보면 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마케팅 원론 한 학기 수업으로 실질적인 광고를 만들기는 조금 턱없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물론 뭐 제가 그 예전에 광고했을 경우에는 광고론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직접 방송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과제물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메시지 만들고 그죠. 광고 유형, 소구 방법 결정한 후에 기존의 이제 메시지 유형, 광고 유형, 소구 방법에 따라서 광고를 제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 창의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림, 색상, 음악 뭐 이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TV 광고 같은 경우 상당히 복잡한 수준의 메시지 광고물을 제작해야 되는 반면 뭐 인쇄나 잡지 광고 같은 경우는 TV 광고보다는 조금 단순한 형태죠. 그죠. 그림하고 글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뭐 배경 음악도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광고 사진만 한 장 찍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물 제작인데, 특히 뭐 인쇄 광고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헤드라인, 바디 카피, 슬로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광고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까야 관련 그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광고물 제작 시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매체 유형이 실행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냐, 라디오 매체냐, TV 매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같은 경우는 실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점. 자, 그리고 창의성이 너무 뛰어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줬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너무 두드러져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안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의 실행 방식은 매체 및 광고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관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문 광고물이라든지 잡지 광고물이라든지 라디오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옥외 광고, 간판 같은 제작에 있어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물이 제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고물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일단 넘겨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만드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언론 시간에 광고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쇄 광고든 신문, 잡지,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방송 광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힘들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만들었다 치고
광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고가 과연 커뮤니케이션에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평가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전조사. 자, 그리고 사전조사 후에 트래킹,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정 후에 사후조사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사전조사라는 것은 광고 캠페인, 즉, TV에 광고를 내보내거나 신문에 잡지를 광고를 실거나 잡지에 광고를 실거나 하기 전에, 즉, 광고 캠페인을 하기 전에 수행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고 전에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사전조사고요. 트래킹이라는 것은 메시지나 매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한 광고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 또는 주별로 매출량 등 핵심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추적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이제 추적하는 것이 트래킹이고요. 사후조사라는 것은 광고가 모두 집행된 후에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사후조사입니다. 즉, 이 마지막 단계에서 광고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또는 매출액이 얼마 올랐는지, 이제 광고나 광고 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또는 호감도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태도든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사후조사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판매 효과는 뭐 바로 측정하는 건 좀 힘들죠, 그죠? 뭐 경쟁사의 광고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소비자의 태도 뭐 이런 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광고 효과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광고가 인지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호감도가 떨어진다든지 태도가 나빠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광고 효과까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뭐 가상적 매출 이력을 보여줍니다. 책에 나와 있는 레드불 음료의 가상적 그 매출의 추이를 뭐 일단 뭐 트래킹을 한 거지요, 그죠? 파란색이 이제 자연적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자연적 수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그 계절적 영향력, 계절적 영향력 올라갔다가 좀 둔화됐다가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9월 5일, 9월 12일 매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 11월 21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판촉을 할 경우에 판매 촉진, 프로모션 할 경우에 또 판매 촉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비수기 기간 동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촉진 때문에 벌어들인 매출액이 이 정도까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전 사전조사, 광고 중에 트래킹, 광고 캠페인 후에 사후조사를 통해서 과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지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과장의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507페이지에 있는 그 빌보드 광고입니다. 폼의 생리주스 광고죠. It's been around for 5,000 years.
drink it and you might be too. 이래가지고, 건강이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석류 주스 광고를 했습니다. 폼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내에서도 수입이 돼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이제, 코스트코에 1.77리터 석류주스가 이제 24,000원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석류주스 브랜드인데, 이게 5,000년이라는 뭐이 숫자가 좀 과장이 된게 아니냐. 물론 뭐 석류가 이제 5,0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이런 과장 광고, 기만 광고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면 허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빌보드에 옥외 광고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만일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 규제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도 규제를 합니다. 연방 거래위원회 FTC에서도 거래를 하고요. 또한 연방 통신위원회, 식품의약청, 그리고 이제 뭐 등등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광고를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서 광고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도 있고요. 한국 방송협회 및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에서도 자율 심의도 광고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아동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만이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허용되지만 기만은 불법이라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관점에서 광고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게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입니다. 공중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유지, 그리고 이제 비우호적인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전부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P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출판물을 통해서도 PR을 하죠, 그죠?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건실함, 그리고 이제 기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체 관계를 통해서도 PR을 합니다. 기자회견 자료지, 보도자료, 연설, 이벤트, 스폰서십. 그리고 이제 전자매체인 웹사이트나 이메일 캠페인을 통해서도 기업들은 퍼블릭 릴레이션, PR 활동을 합니다. 자, PR 역시도 퍼블릭 릴레이션만 이제 제대로 배우려면 한 학기 3학점 정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PR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물론 4학년 과목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퍼블릭 릴레이션에 대해서 한 챕터를 다뤄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원론 시간에 이걸 또한 챕터를 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퍼블릭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정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PR이다. 근데 PR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도자를 내면 언론에서 다뤄주긴 합니다. 다뤄주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원하는 입맛대로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매체 사회에서 뉴스거리가 된다 싶으면 신문에 실어준다든지, TV 뉴스 시간에 알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런 것이 다르다는 것. 근데 광고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돈을 지불을 해서, 매체를 구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대, 자기 입맛대로 광고물을 만들어서 타겟 오디언스에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PR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기 입맛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매체사가 결정을 해서 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좀 다르다는 점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509페이지입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판매 촉진. 판매 촉진 같은 경우도 뭐 유통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판촉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서 한 학기 동안 이 부문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유통관리 쪽으로 가면 뭐 전문대 같은 경우도 또 정규 과정으로 커리큘럼으로 세일즈 프로모션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자극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나 흥미 유발 프로그램이 판매 촉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모션 활동 속에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속에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있죠, 그죠? 광고가 있고, PR이 있고,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고, 퍼스널 셀링이 있습니다. 판촉은 최종 소비자 또는 유통 경로 구성원 모두 판매 촉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 전략이냐 풀 전략에 따라서 유통 경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판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판매 촉진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쿠폰을 발행을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비자 대상의 판매 촉진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물건을 팔아주면 일정 부분의 마진을 확보해주겠다라고 유통 경로 구성원, 즉 소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경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형태의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형태의 판매 촉진인데 이것도 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일단 슬라이드 넘겨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호 판매 촉진 뭐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만 책부터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에 일단 뺐습니다만은. 판매 촉진의 여러 가지 형태, 쿠폰이 있고요, 쿠폰. 그 다음에 이제 딜이 있습니다, 딜. 그러니까, 보통 정가보다 낮은 가격, 또는 원풀원, 투풀원, 또는, 대용량 포장해서 뭐30% 더물어줬다든지, 이런 것은 다딜 형태의 판매 촉진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형태의 판매 촉진도 있고, 그 다음에 콘테스트도 있고요. 스윕스테이크인 경품도 있고 샘플 제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매 시점, 전시물, POP 판촉도 있고 리베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PPL도 있어요. 그죠? PPL을 하게 되면 또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영화나 방송에 제품을 노출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도 PPL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상당히 그 PPL을 잘했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죠? 터미네이터의 또 콜라 자판기, 뭐 부수는 장면이라든가 역시 대표적인 PPL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못 보셨겠습니다만은 ET의 초콜릿 같은 경우도 PPL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노골적으로 또 PPL을 하죠. 이런 것들도 역시 세일즈 프로모션을 볼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 판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판촉이라는 것은 둘다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호 판촉입니다. 즉 특정 목표 시장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하여 실행하는 판매 촉진.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해피밀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해피밀. 장난감 업체도 이제 이런 것을 또 판매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맥도날드도 어떻게 됩니까? 해피밀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 시리즈를 같이 하게 되면 또 실제로 그 패키지를 모으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판매 촉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마지막입니다. 우리 14주차 마지막이 아니라 16장 마지막으로 퍼스널 셀링, 인적 판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인적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판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판매 사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인적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소매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적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원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업종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판매원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평균 방문 비용이 한 400달러 정도 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없어서도 안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카마스타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그죠? 자동차의 출고부터 시작해서 등록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들도 역시 인적 판매, 세일즈, 퍼스널 세일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퍼스널 셀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외에도 뭐 야쿠르트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적 판매 형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가치를 알리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판매원들입니다. 책에서는 판매원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판매원의 도움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장을 사 입는다든지 또는 집을 산다든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 보시다시피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판매원의 역할 중에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준다. UPS 있죠, 그죠?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항공 택배 회사인데, 이제 항공기를 구입할 때 어떻습니까? 화물기 구입할 때도 보잉의 항공기 판매팀 도움을 받을 경우 훨씬 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또 판매원들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판매원이 있음으로써 인해서 시간 전략과 구매를 간소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업사원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 구축이죠. 그죠?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 즉 마케팅 채널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제 판매사원입니다. 특히 보험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역시 영업사원이라 하지만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도 노하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최초 자동차 구매 시 때부터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잘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중형차, 대형차, 최고급 승용차까지 계속적으로 차를 바꿀 때마다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등등의 인적 판매에 대한 내용이 또 책에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의 프로세스도 책에서 인적 판매 프로세스, 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인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영업을 뛰어야 되니까, 기존에 고객이 없지 않습니까? 고객이 없기 때문에, 잠재 고객 탐색과 잠재성 평가를 하겠죠. 그죠? 판매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잠재 소비자를 생성하고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과의 대화, 인터넷 조사, 전시회, 뭐, 네트워킹, 산업 컨퍼런스 등등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생성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1단계 그렇습니다.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2단계. 사전 준비와 CRM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 뭐, 처음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을 바로 사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객과 만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뭐 생일이라든지, 고객이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 정보, 접촉 정보, 소비자 선호, 그 다음에 세분 시장에 대한 기록,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CRM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제, 만약에 이제 B2B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려면,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판매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뭐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의구심, 그 다음에 제품의 비용, 시스템의 유지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이제 판매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립되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동차도 계약을 체결했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후에 또 이제 형성된 소비자 태도, 아유 별 만족을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 판매 사원하고는 거래를 안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책임 있게 보증을 해주고 고객과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즉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불평을 하죠, 그죠? 배송 과정의 불평, 그다음 청구 금액이나 처리 과정에서 불평, 제품의 성능이나 설치에 관련된 불평, 서비스에 대한 불평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귀담아 듣고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까지 전부 다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뭐 영업 조직과 임무, 그 다음에 영업 사원 모집과 선발, 교육 훈련, 영업 사원에 대한 동기부여, 영업사원 평가 등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강의할 정도의 내용도 좀안 되고, 그리고 짧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책 교재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 우리 본 교재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그 14주차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외에서도 이제 마케팅 원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슬라이드로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수업, 즉 우리가 교재를 선택한 마케팅 책에 대한 강의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